미국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고가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렇게 통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독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요 반등의 한 파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게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렇게 봐야지만 우리 파동이 승립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이제 요런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럼 57,000원을 넣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9,700원을 넣으면 마찬가지 43,000원, 46,500원인데, 그렇죠? 43,000원, 46,500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가 딱 걸리면서 거래가 딱 터졌다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제대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기관이 팔든 외국인이 팔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양봉은 누가 형성한 거야?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양봉이 형성되는 거는 개인이 사서 양봉을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이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일종의 주포의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또 이렇게 거래 딱 터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이 샀지만 나머지는 또 누군가 샀겠죠, 개인이.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지금 맞다는 얘기고, 4만 300원 자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막히죠. 그래서 거래는 또 터지죠.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또딱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또 누가 샀어요? 외국인과 개인은 기관은 빠져나갔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빠져나갔지만, 그죠? 여기서 얄팍하게 올라올 때는 수급이 섞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올라올 때는, 개인들에 의해서만 수급이 올라오죠. 이 자리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 다음 위에 자리 46,4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지. 이 자리를 기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한 2주 동안 얘 계속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아, 요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요 자리에서 못 돌파하고 올라가면, 못 돌파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차까지는 올라온 거죠. 그럼 앞서 이제 녹십자 이런 것들은 과징금이 3분기에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 자체가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냥 혈액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공정위에 대한 부분. 이게 7월 달 뉴스였기 때문에 58억을 부과했다. 태창에 19억, 과징금 부과했다. 6일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과징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한동안 보기는 힘들지만, 녹십자 셀은 지금 주가 반등 계산기에서 반응이 좀더 나올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상단 자리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